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저께 휴일을 잘 보내셨죠?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함께 묵상할 시간이 왔습니다. 이번 주는 특히 주님께서 주신 그 큰 선물, 성찬식, 우리가 함께 매달마다 한 번씩 즐기는, 적어도 한 번씩 즐기는 성찬식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지금 할 찬송 가운데에 옛날의 그 찬송과 새로 찬송을 이렇게 변경시켰을 때 좀 다르게 만든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라고 나오고 있는데, 옛날 찬송은 이 찬송을 부를 때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영생을 맛보며, 참 성찬식을 잘 그려주는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대로 찬양하겠지만 옛날 가사도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찬양을 왜 그렇게 바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주님을 맛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묵상들을 하는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 영생을 맛보면서,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맛보면서 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 맛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말씀 안에 주님이 나타나고 계시는데,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고 계시는데, 그 모습을 우리가 먹고 마실 수 있게끔 주님께서 성령님으로 역사하시는데, 그것을 없인 여기는 우리의 삶이 되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왔으니 주님께서 이 말씀 듣는 시간을 통하여 채워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채워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묵상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성경 말씀에서 참 신기한 것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대하시는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대하실 때 그 특징들 중에 하나가, 주님께서는 당신이 영이 아니고 육신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너무나 뚜렷하게 나타내 주시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타냈냐면은, 만져보라고 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을 드시면서 이렇게 먹는 모습으로 육신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영원토록 영광스럽지만 우리와 같은 육신을 지금도 입고 계신다는 그 사실,
그냥 이 세상에 사실 때만 육신을 입으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육신적으로 부활하셔서 그 영광스러운 육신으로 영원토록 하늘나라에 지금 그것을 누리고 계신다는 것. Alright. 일단 주님의 육신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Alright. 오늘 우리가 생각할 내용은 우리가 하는 성찬과 천주교의 성찬의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천주교에서 드리는 미사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는 성찬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Good question. 그렇죠? 오늘은 근데 천주교만 아니라 루터교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Alright. 하는 행동은 아주 비슷해요. 떡도 있고 잔도 있습니다. 사용하는 도구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의미가 많이 다릅니다. Alright? 오늘 조금 어려운 말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조금 어려운 말입니다. 그래도 같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영어로는 천주교의 주장은 transubstantiation이라고 합니다. transubstantiation. 지금 성찬식을 거행할 때 화체설, 제가 찾아본 결과 화체설, 천주교의 주장인데 그것은 떡과 잔이 육신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변화설이라고 나오기도 합니다.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 떡과 잔이 변합니다. 그것이 천주교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옛날에는 잔을 모든 사람들이 마시게 하지 않고 떡만 나누어 주었습니다. 왜? 떡이 흘리면은 그것은 주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잔을 흘리면은 그것을 주워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지금은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디에서 뭐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그것을 다 파악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왜? 예수님의 살과 피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떡과 잔이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화된다는 것이 천주교의 주장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육신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육신은 모든 곳에 있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모든 것에 있게 된다면 그것이 어떻게 육신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장하고 성경 말씀에서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하늘나라에 가셨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육신을 입으시고 영광스러운 육신을 입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육신이 그 예수님의 육신으로 모든 곳에 한꺼번에 있을 수가 있다면 예수님이 무슨 산타클라우스도 아니고 그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나 심하게 얘기했나요? That's okay. Anyway, 좀 기억하기 쉬우면 좋겠습니다. 둘째, consubstantiation, 공제설. 이거는 루터교에서 얘기하는 것인데요. 천주교와 좀 다르게 얘기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는 분명히 우리는 천주교가 주장하는 변화설이 아니다, 화체설이 아니다, 떡과 잔이 변하지는 않다. 그러나 예수님의 살과 피가 함께 있다. consubstantiation. 그러니까 함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쇠를 이렇게 불로 달구면은 빨개지잖아요. 그러니까 불이 그 쇠와 함께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살과 피가 떡과 잔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처음 그 첫 번째 주장과 어떻게 크게 다릅니까? 예수님의 육신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루터 선생님, 도대체 그럼 예수님의 육신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루터를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육신은 모든 곳에 갈 수가 있다. 그렇게 대답해 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완전히 예수님의 육신을 파괴시키는 그런 생각이 아닌가? 그것 때문에 좀 맞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천주교에서도 그렇고 루터교에서 성경 말씀에 나오는 내용을 보고 이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제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부터 20절
체험 만찬 주님의 모습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이런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떡을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이것은 내 몸이라 이것은 내 몸이라 그렇기 때문에 그게 떡과 잔이 변한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주님의 몸은 거기에 있고 이것이 나의 몸이라 얘기했다면은 구별이 되잖아요. 주님의 육신 가지고 주님께서 이것이 내 몸이라고 했을 때는 이것이 육신적으로 나의 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너무나 아주 기본적으로 그것이 다르다는 것을 어느 정도의 영적 의미를 얘기한다는 것을 우리가 거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천주교가 주장하는 것, 루터교가 주장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주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Remembrance only, 기념설입니다. 보편적 개신교에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나 깊이 생각하지 않고 첫 번째 두 가지 주장을 피하려면은 그냥 기념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기념하라 라고 하셨으니까 기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다. 더 이상 거기에다가 의미를 부어넣으면 그것은 첫 번째, 두 번째 잘못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완전히 피해버리고 기념, 그냥 기억하는 것이다. 상징적인 것이다. 거기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혁주의에 이해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개혁주의, 우리의 주장. 장로교의 주장은 개혁주의의 주장은 영적 임재설, 영적 실재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떡과 잔에 예수님의 살과 피가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영적 살과 피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영적 임재를 우리가 얘기하고 있지요. 영적 실제를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것을 주님께서 주셨는지 모릅니다. 영적 임재설. 그러면은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게끔 좀 비슷한 예화가 있을까요? 그냥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실제를 우리가 체험한다 하고요. 그러면은 그런 예화가 있습니까? 네. 분명한 예화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배에 있는 말씀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감동을 받고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마음의 채움을 받을 때 그리고 그것을 체험을 할 때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아, 기념한다고 합니까? 그냥 기억한다고 합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먹고 마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찬양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가 먹고 마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영적 실제를 우리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 실제를 아름다운 그림으로서 말로만 아니라 몸으로 표현하여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게 하는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네. 분명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크신 선물은 영적으로 영원한 영적 실제로 우리가 체험하는 주님의 임재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그 임재를 생각하며 찬양합시다.
짊음으로 우여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우여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모여를 지나 아버지 품으로 모여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만날 때마다 주님을 찬양할 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세례를 거행할 때마다 주님께서 만나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의 양식이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힘이 되어서 선행을 할 수 있게 해주시는 크신 은혜를 감사를 드리며 마음껏 주님이 마련해 주신 그 선행에 참여할 때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영광을 다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